13도 정도 돼요. 13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살짝 살포시 요 정도 다육입니다. 오늘 하늘이 또 뿌연 미세먼지 가득한 날씨인데요. 아주 나쁨이죠. 매우 나쁨. 이게 담배와도 같은 일곱발암물질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 매우 나쁨일 때는 창문을 열어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육이한테도 안 좋지만 사람한테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녁부터 이제 비가 한 11시서부터 비가 와서 새벽 5시까지 비 소식이 있어요. 중부는. 그래서 지금 이 비가 그치고 나서 아주 영하로 뚝뚝뚝 떨어지는데요. 제가 작년 대비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11월 말 온도예요. 갑자기 작년에 11월 라울이 냉해를 입었어요. 요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위에 약한 애들 들여놓거나 아니면 전체 다 들여놓는 게 슬슬 그 내일 비 끝나고 나서 들이시거나 아니면 오늘 들이는데 오늘 너무 미세먼지가 많죠.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사실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촬영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창문을 닫아놓고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육이 예쁘다 예쁘다 해놓고 이렇게 매우 나쁨일 때 열어놓으면요. 가족 건강이 폐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 학교를 그 휴교를 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거든요. 근데 나라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안 하죠. 중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이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으면요. 다육이 물이 잘 안 들어요. 저도 이게 급작스럽게 이제 2015년서부터 뭔가 이게 다육이 끼우면서 맑지 못한 그 날씨가 계속 되고 이렇게 뿌연 날씨 있죠. 아주 지저분한 날씨. 산책을 해도 공원에 이렇게 차들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는 이게 매우 좋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다육이가 물이 예쁘게 들었는데 올해 예쁘게 물이 들지 않아요. 이게 미세먼지 차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올수돕대고 굉장히 올수돕대갖고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면서 물이 그렇게 든 적은 처음 봤어요. 동양에서. 야, 동양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드냐? 너무 신기한데? 이게 기온차도 조금 있었지만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 물이 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근데 올해는 이렇게 안 된다는 게 생각을 산책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게 다시 공장들이 가동을 하고 미세먼지들도 많아지고 하늘이 뿌옇잖아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건데, 야, 그래서 이제 중국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미세먼지 가득한 날은 창문을 절대 열지 마세요. 이게 나라에서 크게 떠들지 않는데, 사실 이게 몸에 되게 안 좋다고 합니다. 마스크 만드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일급 발암 물질, 담배하고도 그런 저기가 나쁘대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급적으로 창문을 좀 닫아놓고, 저는 오늘 다육이 그 들여놓기 전에 그 수돗물 한다. 그 소독 겸 그 소주하고 영양제 다이소 그 1,000원짜리 있죠. 그걸 좀 섞어갖고 뿌려줄까 합니다. 들여놓기 전에. 저는 이제 11월 달까지 노숙을 할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저한테 소주 소독을 몇 번 해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위에다가 뿌려주면 좋은데 너무 그것도 매일같이 뿌려주면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뿌려주고 물을 털어주면 병충해 예방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식물들 관엽들 키울 때 그 우리가 입에다가 물을 뿌려주잖아요. 여면십이 입으로 흡수도 많이 되고 그 입에다가 물을 많이 뿌려주면 그 수돗물만 뿌려줘도 병충해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소주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독 효과하고 병충해 예방이 더 되겠죠. 뭐 이걸로 깍지를 죽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 깍지가 눈에 띄게 이렇게 딱 깍지가 있어요 하는 애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있으면 제가 소주를 한번 영상에 담아서 뿌려보고 싶은데 다행히도 아직 그 지금 깍지가 하얗게 눈에 띄는 애는 없어요. 얘네들 어떨까 이렇게 따다닥 많이 키우면 좀 병충해가 많이 생겨요 이렇게. 근데 제가 예전에는 소소하게 조금 키웠을 때는 병충해가 진짜 없이 무탈하게 그 2018, 19년도까지 그래도 무사하게 잘 키웠던 것 같아요.
올해 갑자기 그 8월 말에 제가 깍지가 생 응애가 생겼잖아요. 응애가 생기고 응애약 치고 나니까 더 웃긴 거는 깍지가 바로 또 출몰해가지고 또 뒷목을 잡았었는데 그 뭐 다 생긴 거 아니고요. 깍지는 러블 로즈하고 아르제가 그래갖고 제가 그늘에 둬갖고 걔가 이제 햇볕에 갑자기 나가서 탔는데 이렇게 해갖고 소주물 이게 500ml 새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보셔갖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500ml 그 스프레이 물통이죠. 여기다가 소주 뚜껑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 근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요 한 3개 정도. 저는 4개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제가 얘기했죠. 얘네들이 그 추위를 버티거나 그 제가 봤을 때 그 뿌리 활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얘를 뿌리면 약간 입이 반질반질 애들이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한두 번 뿌리고 말 것 같았는데 뭐 뭔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갖고 자꾸 뿌리게 돼요. 저희 집 여기 폴리 린지 하나인데 이것도 제가 2,000원짜리 사다 키웠는데 이게 지금 11cm 토분이에요. 저희 집가 이제 좀 다육이들이 8cm 분해서 11cm로 가면 대우를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얼굴을 많이 키웠어요. 원래 얘가 그 쌍두로 왔었는데 지금 이게 혼자죠. 하나는 제가 이벤트로 나갔는지 하나가 이렇게 그 쌍두를 떼어갖고 분리해서 얘 얼굴을 좀 크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얼굴이 붙어있는 애를 이렇게 띄우면 이렇게 커져요. 얘도 지금 루비 브러쉬인데 3두죠. 제가 만든 차르카반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얼굴을 군생으로 키우고 싶으면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얼굴을 좀 따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소주물입니다. 그러니까 소독 겸 그리고 추위에도 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러시아 사람들 얘기했죠. 보드카. 그 추위를 나기 위해서 몸을 좀 데우기 위해서 보드카를 많이 마신다고. 근데 이게 진짜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추위를 좀 잘 나지 않을까. 오늘 지금 온도는 낮 온도가 지금 한 2시 되어 가거든요. 2시 되어 가는데 지금 한 13도 정도 돼요. 13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막 듬뿍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뿌리지 마시고요. 살짝 살포시 요 정도 맺히긴 맺혔네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좀 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과하게 뿌려도 애들이 잘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물방울이 맺히니까 더 예쁘죠. 아니지만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비가 오는데 아주 소량 와요. 그리고 제가 얘네들을 따로 요번 그렇게 물을 챙겨주지 않은 것 같아요. 영양제 물을 줘도 물을 챙겨주지 않고 그 오늘 오는 비는 안 맞히는 게 좋고 만약 오늘 비를 맞췄다면 안으로 디디시는 게 좋겠죠. 갑자기 영하가 그 영하 5도 월요일서부터 뚝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조금 떨어졌다고 푹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푹 떨어지네요. 요때 라울이 많이 냉해를 입어요. 그래서 약한 애들은 꼭 집어 넣으셔요. 이렇게 라울하고 요 당인도 추위에 좀 약한데 햇볕에 다져지는 애는 그래도 제가 12월 초까지 노숙을 했는데 다육이마다 이게 그 우리가 만약에 파랑새가 추위와 더위에 강하다 얘기를 했죠. 근데 추위 더위에 강해도 베란다 안에 좀 있던 애들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버티는 게 노숙을 한 애랑 안 애랑 그리고 노숙이 많이 된 애랑 좀 덜 된 애랑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밖에서 추위와 더위 버티는 게 많이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흐린 날씨에 나와가고 뿌려봤는데 이렇게 들여놓기 전에 소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면 병충해 예방도 되고 드릴 때 조금 안전하게 더 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가 샤올레시스 목대 주변에 지금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죠. 이게 화분이 크면 더 잘 올라올 텐데 종이컵도 하나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럴 때는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있어야지 미세먼지 먹고 처음에는 그 몸에 그 나쁜 게 확 나타나지 않아요. 서서히 나타나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 들수록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진짜 몸에 나빠 해로워요. 그러면 진짜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렇게 수위를 약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뭐 인천에 뭐 석탄 공장을 멈추게 한다 얘기가 하는데 이게 지금 인천에서 날라온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날라오는 건데 중국에서 날라온다는 얘기 절대 안 하죠. 그게 제가 요즘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약간 우리나라 약간 그 저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뭔가 다르다는 것을 조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에서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어쩔 때는 그 뉴스보다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란 일들이 되게 많은데 모르고 계시는 게 아주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백봉도 있죠. 이렇게 지금 저희는 해가 떨어졌어요. 제가 원래 밤에 뿌려주는데 밤에 비가 온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한번 살짝 뿌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목소리) 나왔는데 이게 저희 코로나